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정말 밥맛 없네. 베이징의 엘리트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뚱딴지같이 트럼프 저격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은 끝난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리더십을 보여주면은 표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야 트럼프가 이제 재선되면 이제 미국하고 한판 무역전쟁 하겠구나 그러고 이제 베이징이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말 엉뚱하게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JD 벤스를 이렇게 딱 찍어 올렸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나 배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기가 되면 좀 나이도 들고 자기가 정치적인 경륜도 있으니까 좀 더 점잖해지고 온건해지기를 사실 기대해왔습니다. 그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막 거칠게 나갈 때 그래도 옆에 펜스 부통령이 약간 그래도 그 온건파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잡아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부통령 그 후보를 지명해서 보니까 완전히 차이나 혹, 그러니까 이 차이나 잡는 초강경 매파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JD 벤스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미 해병대를 나왔어요. 뭐 미국같이 점잖은 나라에서도 US 머린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약간 터프 가이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트럼프 이상 가는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모든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꽝 때리겠다고 큰 소리 빵 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대통령에 취임하면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을 시통에 버리겠다고 했는데 진짜 백악관 가자마자 파기하는 그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무역전쟁하고 난리인데 중국하고 벤스도 평소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중국에 대해서 관세폭탄을 매게 된다 이게 그냥 아메리칸 잡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느냐 그러고 어떤 트럼프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벤스의 부통령 후보가 뭐 평소부터 차이나 혹해요. 그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the biggest threat, 가장 큰 위험이다. 그러면서 지금 왜 미국이 엉뚱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고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인 차이나를 배싱하고 견제하고 대만을 보호하는데 그 전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냥 끝나니까 빨리 끝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리고 중국이 틈만 내면 대만을 침략하겠다 그러는데 대만에 비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두 전쟁을 동시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 미국이 우선순위를 정하죠. 어떤 전쟁이 더 중요하냐. 우크라이나에서 발 빼고 차이나에 올인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그 에어 디펜스 시스템을 이제 우크라이나 주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죠. 야 이거 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몰빵해서 중요해 이거예요. 만약에 그 대만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에어 디펜스 시스템인데 대만이 줘야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줘서 되느냐. 그 다음에 현 민주당 정부가 대만을 보호하는데 너무 위크, 나약하게 나왔다. 좀 만약에 차이나가 대만을 공격하면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또 밝혀야 된다. 그리고 대만에는 미국의 중요한 그 어드밴스 칩을 생산하는 TSMC가 있지 않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JD 벤스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는 각을 안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벤스 상원의원이 평소부터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2월에 있었던 미넨 안보 회의에서 미 상원 대표단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저 우크라이나 지원하실 거야? 그랬는데 벤스는 내가 내 왜 거기가 참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아티클에 보시면은 JD 벤스 said US must accept Ukraine's will cede some territory to Russia.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 보고, 야, 그렇게 좀 이렇게 이미 점령당한, 러시아한테 점령당한 영토 일부를 그냥 이렇게 러시아한테 줘버려. 줘버리고 빨리 전쟁 끝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어떤 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그 대통령과 빨리 러시아하고 협상하라 이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지원한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벤스 상원의원 혼자만 얘기하고, 이런 많은 의견은 특히 미 워싱턴은 공화당이나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이미 번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들어가면, 내가 재선되면은 그냥 재선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그 부담이 되는 게, 한 푼의 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 못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초에 미 의회가 610억 불어치의 우크라이나 원자 패키지를 승인했거든요. 이제 610억 불을 승인했다는 건 완사세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연체제 주는 건데, 내가 당선되고 배학교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돈이 우크라이나 못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젤렌스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나토, EU도 답답합니다. 저 CNN 보도를 보면 Why Europe looks at Trump's vice president pick with anxiety. 왜 유럽이 근심스럽게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거를 그 쳐다보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나 벤스나 나토 보고 너 프리라이딩 하지 말고 유럽 국가 당신들이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좀 이렇게 군사비 지출을 늘려서 지원하라. 유럽 국가들이 그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고 싶으면 당신들 돈으로 해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 벤스의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CNN 저 보도 다음 보도를 보니까 International Reaction to Trump's Choice of J.D. Vance 이 기사를 제가 보니까, 지금 유럽은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도 이 쉽게 말하면 골 때리는데 엉뚱하게 벤스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 건 더 골 때린다고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징하고 유럽이 다 이제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신을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나 벤스 부통령 후보가 생각하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법은 뭐냐? 이건 이제 중국의 후단 대학의 이제 국제 전문가 교수가 얘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교한 엉뚱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얘기로 푸틴을 구슬리는 거예요. 푸틴의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제 이 종전 쪽으로 가게 하는 건데, 저 사진 보세요.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는 표정 보세요. 아이고 형님. 그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뭐가 어나운스가 나왔냐면, 이건 제가 외신 보고 말씀드린 건데,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푸틴 대통령하고 직접 다이렉트리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푸틴도 속으로는 전쟁을 끝나고 싶을 거예요. 먹을 만큼 다 먹었거든요. 뭐 크리미아하고 이 동부 도네츠크에서 다 먹었는데, 지지 끌면은 뭐 이렇게 소모전이 돼 있는데, 젤렌스키가 뭐 빼앗긴 땅을 찰 때까지는 종전 안 하겠다고 악격되니까 했는데, 만약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푸틴을 구슬리면은 이제 푸틴도 종전 쪽으로 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젤렌스키는 또 외신에 보면은, 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싸워보지 않기 때문에 푸틴을 진짜 이해하지 못한다. 안 된다고 이제 젤렌스키도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외신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트럼프 벤스 팀이 미국을 지배하게 되면은 집권 일기보다 더 디사이시브, 더 단호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 철학, 국제 관계에서 정치 이념이 강하게 집착해갖고 밀어붙일 거랍니다. 특히 차이나 백신 이런 문제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쓰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려고 이제 손 들고 나갈 거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베이징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뭐처럼 이에 러시아한테 공들이지 않았습니까? 노 리미츠 파트너십,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뭐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푸틴하고도 좋은 관계 이제 유지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벤스가 이렇게 난리치면은 국제정세 돌풍이 부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구슬리면은 여태까지 그 러시아하고 차나의 좋은 관계가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국제 정세에는 낭기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워윅 유니버시티의 맥리겐 교수가 이제 CNN에 이야기한 건데 이건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미국 의회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차이나가 미국의 위협이라는 데 모두 동의한답니까? 그러니까 저는 100% 만장일치로 차이나의 위협에 대해 동의하는데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위협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의 모두 대부분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공화당이래요. 공화당은 만장일치가 아니고 상당수가 러시아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머지 무시 못할 숫자는 러시아는 그렇게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미국 워싱턴의 그 미묘한 정치 판도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차이나 배싱은 더 강해지고 러시아로 구슬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달라지고 동북아의 어떤 그 역학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나 운재성 에너지 기후변화 협약 그 전기차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사면 보조금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저거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나 벤스는 이 머리 생각이 민주당하고 다른 거예요. 어쩌면은 어떤 기후변화나 전기차 전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소극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생각이 자 저게 무슨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 가진 나라가 어디냐 차이나 아니냐 차이나 세계 1등 차이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2차 전지 생산 제대로 못하는데 다 차이나가 원천 기술 갖고 생산하니까 결국은 차이나만 도와주고 아메리칸 워커의 잡을 뺏어가는 거라고 이게 어떤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예, 미국 대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차이나 배신, 그다음에 대만 정세를 보면 앞으로 국제 정세에는 참 돌풍이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